어우. 나랑 사귀자. 네. 네, 안녕하세요. 배우 손호태입니다. 지금부터 포털에 제 이름을 쳐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확인해 볼 텐데요. 한번 쳐보겠습니다. 가장 궁금한 나무위키부터 들어가 볼게요. 네, 11월 5일 제 생일 맞습니다. 키가 181까지는 안 되는데 180 초반. 네, 누가 181이라 써주셨네. 감사하네. 또 웹드라마 보면 또 엄청 많네요. 진짜 열심히 했네요. 여기 연도가 써있는데 2020년 다 거의 쓴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와. 아, 제가 읽기엔 좀 그런데 목소리가 굉장히 좋다. 편안한 소리에 중저음 목소리를 가지고 있다. 근데 이제 좀 그런 편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소리 공부하는 걸 좀 좋아해가지고 뭐 어떤 게 좋은 소리일까, 어떤 게 좋은 발성 발음일까를 되게 공부를 많이 했어가지고 이런 거를 좀 훈련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치즈필름에서 2021년 상반기부터 출연을 하고 있으며 다양한 캐릭터를 연기한다. 사이코패스 캐릭터가 돋보입니다. 사이코패스 역할을 최근에 했었는데 대박이 나가가지고 1화 조회수가 막 1300만 회, 사랑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아, 기타를 연주할 수 있다. 맞아요. 제가 그렇게 잘 치는 건 아니고. 약간 닮았다. 전 잘 모르겠는데 닮았나요? 어렸을 때 이민기 배우 많이 닮았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럼 이제 인스타를 한번 들어가 볼까요? 사진을 보면은 이것도 완전 다양한 이미지들이 있는데 하나씩 볼까요? 네. 아, 스티커를 또 붙여주셔서 제가 상큼한 버전의 사진을 많이 안 찍는데 이번에 찍어가지고 같이 웹드라마 출연했던 배우님인데 댓글이 인기가 많네요. 댓글 보면 재밌어요. 막 이거 어휴 예쁘다 하는 것도 이제 귀찮아. 막 외국인 분들은 막 당신이 어디에 있든 여전히 귀엽다. 입니까 사람? 이러고 막 입니까 당신은? 그리고 이건 제 생일 때 사진인데 이걸 여자분들 집게를 제가 꼽고 있었는데 찍어두셔가지고 아주 재밌는 생일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제가 윙크하는 영상이 있는데 어우 이거는 근데 이게 막 조회수가 엄청 많더라고요. 34만 회가 나와가지고 오. 아, 이때 촬영하다가 너무 심심한 거예요. 근데 뒤에 풍경도 예쁘고 그래가지고 한번 끼 좀 부려봤습니다. 웃겠습니다. 네, 이제 제가 나왔던 웹드라마를 보면서 리뷰를 해볼 건데요. 아, 복수여신이라는 드라마는 민선이란 캐릭터가 뭐 외모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따돌림을 당하는데 이 민선이가 엄청난 노력 끝에 엄청 이쁜 사람으로 변해서 그 괴롭히던 사람들에게 복수를 한다는, 엄청 재밌습니다. 이 소리 지르는 부분을 이 민선 배우님한테 제가 일부러 말을 안 했었어요. 감독님한테만 살짝 말씀드리고 좀 덜 리얼한 반응이 나온 것 같아서. 오렌지스틱님이 호트님 연기 소름 돋을 정도로 최고예요. 목소리에서 오는 무서운 카리스마에 치여서 못 깨어나는 중이에요. 진짜 공중파 드라마에서 캐스팅해주세요.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걸 되게 잘 알아두신 것 같아요. 목소리를 많이 만들었었거든요. 진짜 말도 안 되는 급전개인데 배우분들 연기력이랑 몰입도가 너무 좋아서 빠져들게 됨. 이건 다 연출이 근데 좋아서 그런 거예요. 연출이 좋아서 빠져들게 되는 것 같아요. 여기다. 여기 호태 연기 진짜 개잘한다. 와, 이런 유튜브에 있을 인재가 아닌데. 다 좋게 봐주셔서 제가 근접하게 표현했구나. 그리고 제 이름이 손호태인데 다 좀 특이해서 다 태호로 부르시더라고요. 호태입니다, 호태. 카톡. 네, 제작진으로부터 카톡이 왔는데 지금부터 한치의 거짓 없이 진실만을 말할 것을 맹세합니까? 네. 자주 쓰는 말버릇은 쉽지 않다랑 그럴 수도 있지 라는 말버릇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약간 살다 보면 굉장히 또 나올 뻔했는데 쉽지 않은 상황들이 많잖아요. 뭐든 넘길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지 라는
저에게 마법의 단어 어떻게? 저의 MBTI는 ENTP입니다. 별로 많지가 않더라고요. 굉장히 좀 이성적인 MBTI라 하더라고요. 감성적이긴 한데 그게 다 정확한 게 아니니까 사람을 어떻게 16가지 유형을 나눌 수 있겠습니까? 대사 기억에 효과적인 주문이나 집중법이 있다면 이런 질문. 저는 제 대사랑 상대방의 대사를 녹음해가지고 듣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뭔가 음성으로 기억하면 더 편하더라고요. 잘 기억되고. 그게 저의 비법입니다. 하루 끝에 나를 리셋하는 방법은 샤워를 합니다. 샤워를 하면서 이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 오늘 뭐 했지? 오늘 어떻게 시작했지? 아, 샤워 순서요? 샤워는 좀 100% 남자분들은 공감하실 텐데 머리부터 하고 머리, 얼굴, 몸으로 내려가는 것 같아요. 좀 오래 걸려요. 제가 뜨거운 물을 좋아해서 130보다는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재 폰 배경 화면은 이 캐릭터 아시나요? 드래곤 길들이기에 수슬리스라는 드래곤인데 제가 그 닮아가지고. 그리고 지금의 나이를 실감하는 순간이 있다면 12월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현장에 가도 좀 여성분들이 이제 저보다 어리시더라고요. 저도 애기지만 그럴 때 좀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제가 나이가 작구나. 도전해보고 싶지만 결코 못할 것 같은 헤어스타일이 있습니까? 작품에서 필요하면 하겠지만 빡빡이는 삭발은 못할 것 같아요. 쉬는 날 하는 것 중에 가장 좋아하는 건 뭐야? 라는 질문인데 저는 혼자 있는 거 좋아해서 뭐 걸어다닌다든지 혼자 도서관 가서 책 봅니다. 저는 최근에 봤던 영화나 드라마 최근에 봤던 영화는 스파이더맨 봤습니다. 드라마는 배드앤크레이지를 본 것 같아요. 최근 음악 플레이리스트에서 최애 중에 최애를 꼽는다면 저는 다섯이란 밴드의 뉴스라는 곡을 굉장히 좋아해요. 꼭 들어보세요. 진짜 좋습니다.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저는 삼겹살 제일 좋아합니다. 아, 최고죠. 그러니까 하루를 마무리하는 저만의 매력 포인트라는 질문이 있는데 웃을 때 입이 좀 커가지고 그게 매력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건강하게 해주세요. 행복하게 해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이 세 가지일 것 같아요. 근데 세 가지 다 모두 이룰 거니까 진위는 뭐 필요하지 않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체지필름 오디션 공고가 떴었는데 제가 지원을 했고 프로필을 보냈는데 이게 제가 될 줄 몰랐어요. 뭔가 시간이 좀 오래 걸리기도 했고 제가 한 2월쯤에 처음 나왔는데 이렇게 같이 오래 일할 수 있어서 되게 감사한 것 같아요. 흐름을 좀 잘 읽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또한 주제가 있으면 어떤 점이 예민하고 어떤 점이 이슈가 될지 이거를 잘 섞을 수 있고 되게 트렌디한 채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호기심에서라도 찾아보게 되고 이런 주인공이 있었는데 이렇게 바뀌었다고? 근데 이런 빌런이 있네? 근데 이 안에 또 서사가 있어. 또 세계관이 다 이어져 있으니까 쭉쭉쭉 더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조금 이상했어요. 본명으로 아무래도 하다 보니까. 그리고 아무래도 제 캐릭터가 사이코패스였으니까 저를 알아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좀 무서워할까 싶었는데 그건 아니시더라고요. 굉장히 캐릭터는 캐릭터대로 봐주시고 본명으로 활동해서 더 좋은 것 같아요. 그게 저를 이 웹 매체에서 더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본명을 쓰는 게. 그래서 좋습니다. 이 복수열신을 하기도 전에 사이코패스 캐릭터를 한번 했었거든요. 이 치즈필름 안에서도. 그때는 영화를 좀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양들의 침묵, 한니발, 조커 보면서 풍기는 분위기나 소리에 대해 되게 접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 사람이 하는 생각도 조금 이해해보려 했고 어찌됐건 그 캐릭터를 표현하는 건 저니까 저로부터 굉장히 많이 시작했어요. 그게 소리였고 넌 역시 재밌어. 이미 내가 줄였어. 그거를 보여줬는데 그게 좀 통한 것 같아요. 저한테는 좀 돌파구가 필요했거든요. 아무래도 웹드라마로 제가 사랑을 받아서 웹드라마를 소개해드리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재즈필름의 시리즈가 참 많아요. 사이코패스 남자친구라고 그게 있거든요. 그거를 해서
제가 그 역에 된 것 같은데 그것도 있고 남자물이 여사친 시리즈가 있는데 그것도 굉장히 재밌어요. 제가 착하게 나옵니다. 그것도 보시면 정말 괜찮을 것 같아요. 일단 그 두 편을 보게 되면은 치즈 필름의 모든 걸 다 보게 되기 때문에 그걸 두 개를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행복한 배우가 되고 싶어요. 제가 하는 행위들로 인해서 관객분들이 보고서 기분이 나빠질 수도 행복해질 수 있는데 제가 행복해야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행복한 배우가 되고 싶고 어떤 작품에 담기는 시간의 향기를 굉장히 잘 보여주고 싶어요. 개인적인 욕심으로는 그 향기를 같이 맡을 수 있게 제가 잘해야겠죠.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배우 손호태였습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활동할 테니까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와.